애니먼트 미스틱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가 오늘 내내 이어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로스 이고스 쪽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먼저 내리는 레벨레이션. 네, 오늘 팜피씨. 그리핀이 없고 팜피씨는 페이드 토카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까 전과 같은 진짜 오밀조밀한 그런 위치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자기장이 아닌 뭐 자기장을 맞으면서 회전할 수 있는 북쪽 자기장이 나왔을 때 레벨레이션은 네. 좀 큰 힘을 갖게 될 것 같고요. 페카도 지나서 산마틴 하시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칼 내렸고요. 다나와도 위치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엠텍. 네. 이엠텍 선수들이 의외로 그 라인업에 비해서는 지금 네.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연습 경기에서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보고 있는데 본 경기에서는 그 위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게 조금 네. 아쉽긴 합니다. 전체 순위 24개 팀들 중에서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먼트 미스틱 키라보이 19점 가져가면서 전체 1, 2위와 점수 격차를 많이 좁혔고요. 키원과는 2점 차, 그리고 담원과는 10점 차. 첫 번째 자기장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쪽을 잡힐 것인지. 네. 페카도 있는 담원이거든요. 자, 좀 튀었습니다. 바이든 마르 쪽으로 갔어요. 네. 레벨레이션 웃고 있을 만한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고. 스타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미라마 좌측 도로 사지에 가까운 절벽 쪽으로 이동하는 그 흐름들. 아키서틴이 한번 주도권을 잡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추마세라 부근의 자리잡기 싸움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레벨레이션의 럭키 선수가 또 움직이는 모습도 같이 잡히고 있는데 아까 그 엘리먼트 미스틱이 잡혔을 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먼트 미스틱이 지난 몇 개 시즌 동안 운영 능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몇 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면전, 그러니까 전투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진짜 많이 보완된 것 같고 호성적인 역시 확실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네. 네. 아까 1세트에서도 1라운드에서도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3대3 구도를 만들어내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습량이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오늘 대의 우승 네, 노려볼 만한 그런 컨디션이구나라고 느꼈고요. 네. 대회 우승하게 되면요. 종합 1위로 올라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워낙 좋고 이런 자기장 본인들에게 최초 자기장이 걸리지 않았을 때 엘리먼트 미스틱은 치료 회복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챙기면서 그 자기장에 한번 튀는 걸 집요하게 노리는 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자기장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엘리먼트 미스틱이 또다시 치킨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분위기를 지금 타고 있는 엘리먼트 미스틱이 과연 두 번째 매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포인트거든요. 라코브레리아 그 아래쪽 예, 거기서 이제 파밍 포인트를 잡고 파밍을 하고 있는 레시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발대로서 역할, 그 역할 이상을 해주고 네. 있어요. 정찰뿐만 아니라 길을 여는 그렇죠. 공격 본능을 공격수 네. 네. 이 선수 이름이 김동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수 중에 예전 김동준 최고의 공격수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예. 공격이 기가 막히게 하다가 은퇴를 좀 빨리 했죠. 네. 예,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공격 본능만큼은 네. 우주 그렇죠. 최고라고 불리었던. 네. 네. 우주 최강이라고 그래 평가를 받았던 그분이 떠올라요. 그렇죠. 예. 잘 맞춰요. 예. 뭐 그 후로 다른 종목에서는 뭐 해설하면서 대회도 나가는 등 별의별 뭐 활동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케이스가 저는 최초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의류 모델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커리어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름이 좋아요, 김동준. 레전드죠, 레전드. 네. 그 이름, 예, 그 이름 똑같이 따라서 레시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카엘은 이제 교전뿐만이 아니라 운영 능력 면에서도 부드러운 모습도 네.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콘 선수 예전에 네. 예, 조추첨식에서 굉장히 좀 잘 쏜다. 네. 저 어필했던 그 기억이 나요. 박찬. 예. 네. 얼마나 좀 잘 쏠지. 네. 00년생. 네, 2000년생입니다. 네. 실제로 오늘 경기 있기 전까지는 미카엘에서는 콘 선수의 지표가 가장 좋았어요. 네. 덤보 선수는 세 번째로 좀 안 좋았고요. 그런데 덤보 선수의 활약도 있었기 때문에 미카엘 선수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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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닉스. 다나와도
지금 중상위권에 있는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기회 삼아야 됩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이노닉스 선수가 막 분노에 폭발해서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이니까 랭과 디지그파일도 덩달아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이노닉스 22킬, 토탈 22킬. 엄청 잘 쏘고 있어요. 네. 미쳤죠? 독보적인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쏘나요? 네. 지금 2주차인데. 네, 이노닉스 선수가 전체 킬댓에서 공동 2위 1.90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오늘 경기 있기 전까지. 네. 1위는 에더 선수였습니다. 네, 킬댓이 2위였어요. 오늘도 3킬이에요. 1주차 데이 1, 첫째 날 경기에서는 다나가 좀 부진했었어요. 네. 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라고 보여주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노닉스의 네. 마치 거짓말처럼 네, 다나와의 경기력 진짜 폭발적이다라는 걸 바로 보여줘서 살리자마자 일어나 총을 쏘면서 네. 키를 올리고 맞습니다. 각성된 네. 이노닉스고요. UST입니다. UST도 복병으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 드는 팀이죠. 네. 자, 지금 엘리먼트 미스틱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쳐다보면서 가고 있고요. 아키서틴과 지금 미카엘이 들어가면서 그 위치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외곽 쪽 네. 뒤에는 또 다나와가 엘리먼트 미스틱 그 뒤쪽으로 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신중하죠. 엘리먼트 미스틱 이렇게 눈을 떼주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봐주면서 네. 견제사격, 백업사격, 그리고 정찰까지 동시에 해주고 있는 모습. 초반에 엘리먼트 미스틱이 전력이 누수가 없는 이유. 네. 자, 이제 그 남쪽에는 판피시가 있고요. 바야데마르 쪽에는 쿼드로가 가서 먼저 위치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자기장이 왼쪽 아래로 좀 확 쏠린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니죠. 네. 16팀 64명 생존 전원 생존 예. 한 명도 잘리지 않았고요. 말 떨어지면 바로 기절. 예. 근데 이거 조금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네, 키라보이 내렸을 때 와 바로 1킬. 자, 매복 성공. 다나와의 네. 눈을 뽑아버렸어요 지금. 네. 네, 청각 선수 그 길잡이를 바로 때리고 히트앤런. 네. 지금 다른 눈이 지금 갚아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사격하게 나오나요? EMP 들어갑니다. 아키스 키라보이 잡내 복수로. 자, 그런데 있어요. 막내 선수의 백업샷이 계속 들어가니까 대응샷이 멈췄어요. 네. 자, 이거 너무 빨리 내렸나. 예. 집요하게 추격해서 잡아내는 모습이죠. 추격킥까지 냅니다. 네. 1킬 추가. 복수. 복수. 네. 우리 형을? 이러면서 청각침 잡고 난 이후에 따라가면서 킬. 여기 기절. 레이지 선수가 좀 잡으러 오네요. 아, 근데 스타덤 e스포츠도 아까 전에 그 자기장 기억을 해보신다면은 정중앙이었거든요. 네. 네. 좋은 위치긴 한데 너무 쉽게 자리를 뺏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주고 있고. 아, 이게 죽음을 알았네요. 아, 이거 또 난 이제 끝났구나. 네, 이렇게 뿌리는 뿌리는 이유는 파밍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 탭 누르고 그렇죠. 계속 옮겨야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시간 이렇게 예, 시간 걸리게 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 거죠. 네. 보이알로 선수도 이동 중이에요. 지금 자기장 바깥쪽 로스네오나스 그 오는 길 남쪽 길로 해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그 치료 회복 아이템 상태가 좀 궁금한데. 네. 엄청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위알루 기블리는 그래도 인서클은 무난하게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LVP의 동선이 되게 재밌어요. 네. 좀 아래쪽으로 저기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로스 이고스. 이게 예. 자기장. 와. 저 아래로 완전 쏘는데요. 이거 로스 이고스 아니? 쪽에서 헤엄쳐도 거리가 그렇게. 얼마 안 멀거든요. 예, 예. LVP? 자, 이거 역대급 자기장이 LVP. 자, 이게 어쩔 줄 몰라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렇게 네. 걸릴 줄 몰라가지고. 방향 바꿔요. 방향 바꿔요. 야, 이거 우왕좌왕 지금. 지금 오른쪽. 이거 다리 건너야 되나? 제가 보기에도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1분은 왼쪽, 네. 1분은 오른쪽. 네. 빠르게 빠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네. 자, 서울이 레이지 끌어내고요. 지금 예. 들어갑니다. 여기는 담원. 앵그리 노리고 있습니다만. 크리스 선수 위 앞에 야채가 있고요. 네, 판피시 e스포츠도 약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화망을 구성했고 포위망을 구성했거든요. 네. 자, 여기서 한번 낚아먹을 수만 있다면 판피시 e스포츠. 마이웨이 선수예요. 아, 예, 진짜 정신없이 서로 얽히고 설킬 것 같은 네.
그런 자기장이 나와버렸거든요. 판피씨 e스포츠 지금 플러스 남겨놓고 다 어디 예, 맞닥 때린 거죠. 이거 도망 못 갔어요. 다시 오나요? 다시 오네요. 다시 오네요. 예, 안 되겠다. 싸우자. 그쵸, 그쵸, 다시 와요. 동료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야죠. 네. 다시 옵니다. 네. 던져주면서 여기서 교전. 커터로 3명 남아있거든요. 아, 야차. 아, 이거 나와서 싸우다가 지금 정리가 됐고. 네, 타이밍 뺏기 굉장히 좋았죠. 네. 자, 다시 한 명 좀 기저 중인 상황이거든요. 3명 남았습니다. 네, 수류탄 소리에 의지해서 그렇죠. 아, 예, 정확했네요. 네, 수류탄 엠버? 투척해놓고 그 이명 소리 이용해서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여기 지금 한 명. 렘바가 복수. 플럭스. 잠깐. 이거 다른 쏘다가. 자, 총소리 듣고 들어가서니 빠르게 네. 파켓까지 냈습니다. 총소리 때문에 걸어오는 게 안 들렸어요. 네. 그래 살금살금 들어 잡아주고 있고요. 자, 미키 선수 로브 끊어냈네요. 이게 야차 살리로. 야차 살리로. 이거. 자, 보죠. 지금 안에 기절되는 거. 소리. 막아박에. 여기. 차체에 걸렸어요. 한 명 여기서. 자, 두 명. 큐큐와 엠버. 네. 2대 플레이를 통해서 여기서 미끼 역할을 해 주고 뒤에서 잡아줬네요. 근데 이거 선수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번째 자기장이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자기장인데 세 번째 자기장도 역대급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맞습니다. 물 판정을 안 받아요 이게.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이번 경기에서 자기장이 튀고 있거든요. 물론 LVP가 아래쪽에 남겨져 있긴 했지만 디토네이터에게 정말 좀 무력하게 한 명이 이런 것 같고 네. 아래쪽으로 만약에 쏠리면 이거 다 다리 건너가야 되는데 네. 많은 팀들이 좀 애먹을 것 같습니다. 소위 헬 파티가 열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래시, 들거든요. 다나와 선수들 이동 중이거든요. 지금 래시 선수가 여기서 대기 중인데요. 우선 쏘진 않고요. 자기장 맞으면서 특유의 플레이. 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복수의 복수. 와, 지금 아직도 인서클을 못한 팀들은 참 난감하겠네요. 네. 지금 북부 쪽에 한 세 팀가량 있어요. 그렇죠. 엘리먼트 미스틱도 아직 못 들어왔고 다나와도 이동 중이고 뭐 UST도 빙빙 돌고 있긴 한데 네. 아 이렇게 하얀도 잡히는 모습이고요. 네. 아. 자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기장 야 아래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디토네이터 약간 쪽. 왼쪽으로 가면 더 대박일 것 같고 와 오른쪽으로 갔어요. 예. 그래도 네. 이러면 예 네. 위쪽 걸리죠 무조건. 네 로스 이고스 무조건 네. 이쪽 걸립니다. 그렇죠. VSG 위치가 굉장히 네. 좋아졌죠. 달콤합니다. 네 너무 달콤해요. 달달한데 네. 네. 저희 위치 이거는 1등도 한번 노려봄직한 그런 위치거든요. T1 들어오고요. 네. T1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현택도 능선 쪽으로. 여기 예전에 그 PGC. VSG가 네. 한 점으로 뭉치고요. 네. 그리고 T1이 VSG가 자리 잡고 있던 네. 빈집 지역 근처로 가서 자리 잡는 모습. 왕관집 네. 쪽으로 들어. 이렇게 되면요, 둘이 잠깐 전략적 동맹군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약간 혈관 같은 곳에 두 팀이 자리 잡고. 그렇죠. 네. 지금 북쪽에서 지금 많은 팀들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이 어쨌든 고지대, 동산 쪽인데 그쪽은 담원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VSG가 전력 유지만 하면 이번 맞습니다. 경기 확실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폭시입니다. VSG. 네. 킬을 많이 못 올려도 수비 포인트를 꽤 많이 가져갈 것 같은 상황이에요. 확실히 네. 말씀하신 동맹이고 게... 뭐가 없다. 막 네. 쏴대고 있어요. 오, 야야야야야! 어이구! 주연! 규현 선수가 와, 나는... 네, 경기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와 이거 잡았네요. 에어 리드 샷을. 네. 위에서 지금 타고 가다가 좀 정리가 됐고. 네. 예, LVP. LVP 이신이와 롤렉스 네. 골라맞습니다. 포지션 보세요. 지금 디토네이터에 거의 뭐 포위당한 그런 위치거든요. 네. 미키. 현재 좀 최하위를 네. 달리고 있는 LVP. 디토네이터는 일단 LVP를 다 쓸어 먹고.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헤엄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점수가 필요해요. 네, 거리가 네. 가까워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전해야죠. 네. 렘바가 지금 몇 명 기절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오. 두 명? 슬라코 선수. 규현이 정리하고 자 이렇게 되면 큐리어스 선수가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기회. 건물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한 PC가 이걸 명? 잡아먹으러 다시 한번 돌진을 하는데 거리가 조금은 네. 있거든요. 별다른 움직임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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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쪽에 로스 이고스에 미카엘이 참전하면은 네. LVP가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디토네이터, 네, 디토네이터는 이미 수영에서 건너가고 있고요.
지금 메라이드 선수 좀 들어가 살리면서 숫자 유지됩니다. 아 그냥 빠지나요?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큐큐와 엠벅 선수가 굳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냥 고개를 획 돌려서. 네, 이거 LVP 있습니다. 미카엘, 미카엘. 이거 한번. 설마 여기 한번 있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도로 쪽으로 지나가십시오. 네. 가고 여기 하나. 와! 이거 단속이에요? 어 여기 어 여기 여기다. 이신이. 네, 이신이 선수. 리케 선수 지금 네. 내렸습니다. 도전이에요? 근데 화키를. 네, 크로스 선수 지금 기절 중이고 LVP에게 잡아먹히나요? 예, 좀 묘하죠, 구도가. 네, 지금 반대쪽에 쏴주고 네. 있어요, 강 건너에서. 지금 위쪽 걸리는 건 너무 당연한 네. 거고요. 그렇죠. 네. 면적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위로 가서 VSG가 그 중심에 있고요. LVP. T1을 무시하고 VSG가 있는 쪽 중심으로 찔러 들어간다는 건 거의 뭐 자폭에 가까운 그런 네. 플레이가 될 수 있어서 네. VSG에게 이제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엘리먼트 미스틱은 지금 저 위에 있거든요. 네. 이번 라운드 호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미카엘, LVP를 잡아먹는 작전이거든요. 디토네이터 선수들도 지금 강을 좀 건너가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오는 거 좀 노리고 있습니다. 위키드 선수는 이거, 그냥. 네. 위키드 선수는 강을 건너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 남아서 강을 건너가는 적을 네. 잡고 오. 거기서 킬포인트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한명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네. 혼자 롤렉스 남았네요. 오! 알아? 아, 체력이 예, 예. 너무 빠졌죠. 자, 총소리도 다 듣고 있거든요, 위키드가. 이거, 위키드가 한 번. 네, 위키드가 진짜 여기 상황 다 정리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미카엘이 방심하고 넘어갈 때 네.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로스이고스의 네. 지방령으로 네. 여기서 집 나가는 그렇죠. 순간에 위키드! 쐈어요, 위키드가 위키드! 쐈거든요? 그래? 위키드가 쏘는 게 지금 맨 화면에서 눈에 띄었었는데 네. 존재를 기절을 못 시켰어요. 아 잡았어야 되는 알아요. 아 글쎄요, 이거는 던져줘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요? 같이 가자. 예, 이제 같이 치유를 맞이하는. 같이 가자. 여기서 지금 봤거든요, 위키드. 한 명이 아니거든요. 장기장. 장기장 옵니다. 오! 오! 같이 가자. 하나 1점. 이제 구상도 하나밖에 없어. 1점 올렸어. 네, 윗. 자, 같이 로비 네. 가자. 여기 정리해야 되네요. 여기까지.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을 잘 끌어갖고 넘어갈 때 수영에서 네. 넘어갈 때 못 건너가거든요. 지금 덤보 선수는 못 건너가요. 콜 그렇죠. 선수와 니케 선수는 지금 이동 중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나와 세 명 남아 있습니다. 네. 수영에서 못 건너갈 것 같습니다. 킨치 아웃되면서 엘리먼트 미스틱은 탈락. 와 놀라운 게 다나와 UST가 아까 아웃서클 상태였거든요. 네. 어떻게 경로 잘 짜서 들어왔어요. 네. 원하는 위치까지 자리 잡은 게 눈에 띕니다. 맞습니다. 물 판정 받은 자기장이 위로 탁 치고 올라왔을 때 그 외곽을 제대로 꿰쳤습니다. VR 루키 블링. 디토네이터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스피어 선수가 지금 저쪽 전방에 남아 있는데 이 선발 부대가 밀리면 안 되는데요. 네, 세 명. 이 근접점. 네, 저 뒤에 사전에요. 저 뒤쪽에서 지금 지원 사격이 날아오고 있는 건. 환영할 만한데 네. 지금 오정재가 이거 둘둘 나눠놨다가 오정재 플레이터 힘들어 예. 반대편에서 지금 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당했습니다. 조이 예. 혼자 남았어요. 조이 계속 쏴줘야 돼요. 네 그렇죠 위알루 기블리 입장에서는 선발대가 무너지면 안 돼요. 데미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와 최근에 맞을 뻔했습니다. 한번 좀 노려봤습니다. 이러면 날개 펼치잖아요. 브이알루가요 레벨레이션 탈락. 네 12위로 마무리가 됐고요. 셀프로 로비로 갈 뻔했어요. 네. 연막탄 8개. 그래도 좀 빠져나온 상황이고 조이는 지금 이 타이밍 미카엘도 수류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 1킬이라도 네. 더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이 수류탄 소리 듣고 지금 미카엘 선수들이 붙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위치로 그래서 T1이 자기장은 네. 오. T1은 가만히 있으면 오. VSG와 T1은 계속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죠. 네. 네. 저 계속 가만히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킬 점수는 못 올린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지금 킬이 거의 없었어요. 워낙 고지대기도 하고 나가서 킬 포인트를 챙기기에는 아직 고지대 쪽에서 노리고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T1 그리고 VSG 진검 승부를 벌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선택하는 게 VSG T1 입장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강을 건너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덤보의 최후. 야, 이거 킬까지 가져가네요, 메라헤드가. 저걸 봤네요. 야, 이걸 가져갔네요? 네. 아까 전에 그 남부 로스이고스 쪽에 그 킬로그를 체크해서 네. 기절한 거 보고 나서
어 저기에서 기절을 아직 못 건너갔나 보다 바로 네, 잡은 것 같아요. 그걸 좀 노렸다가 성공했습니다. 아키서틴 선수들이 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노려서 추가 점수까지 올렸어요. 여기는 미카엘 덤보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두고 지금 건너온 두 명의 선수거든요. 자 그리고 서버 서브의 왕이 위알루 기블리 카리 와 이거 좀 아쉽네요. 네 바로 기절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 여기는 사방팔방에서 잘 네 스피어. 아 네. 근데 이거는 요리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히카리가 양념을 해줬고 네 이제 굽기만 하면 네 지금 두 명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뭐 살아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죠. 오 자, 스타트 예 EM택의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서부 쪽에서 서쪽에서 가장 세력이 강력한 팀이 지금 EM택이에요. 네. 네 명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다 무너졌습니다. 이 스타덤. 자, 스타덤도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하루 선수가 4킬이에요. 맞습니다. EM택 입장에서는 정리됐네 넘어가고 싶었는데 방금 네. 백업 사격 때문에 또 함부로 진출을 못했고요. 스타덤 두 명 남았고요. 다나가 넘어가는 선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스타에서 저진 기절 중인 상황. VR로 기블리가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진영을 짜고 있거든요. 네. 이걸 견뎌낼 수 있나요? 그렇지. VR로 기블리 저력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아, 힘들어 보이죠, 담원. 네, 스타의 중간에 혼자 이쪽은 던져주고 있거든요. 아, 둘러쌌네요. 네, 이거 연막탄이 그냥 숨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갇혔어요. 야, 그냥은 안 간다, 스타일. 자, 그러면 이제는 VSG가 한번 기지개를 피면서 네. 조금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장 바뀝니다. 네, 야크 스타로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약간 산책 나갔습니다. 수류탄이라도? 그렇죠. 네. 산책 나가서 1킬? 오! T1 있는 건물 쪽이 자기장이 좀 잡혔고요. VSG는 살짝 걸쳐졌어요. 네. 그렇죠. 폭시가 인서클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VSG. 네. 이거 T1 입장에서는 EM택 건드릴 필요도 없고 UST만 잡으면 잡아낸다면 3강 구도 EM택 T1 VS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그렇죠. 걸 좀 노리겠습니다. 위쪽도 봐주고요. 네, 이것만 잡아내면 돼요. 지금 저는 상황은 EM택이 제일 편한 것 같은데요. 네. EM택이 여유가 넘치니까 지금 레클로를 저 서쪽 아래쪽으로 막 배치하면서 그쪽에 동태를 살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네. EM택은 일단 피격을 안 당해요 지금 전혀. 네. 파병 보낸 느낌이죠? 네. 그렇죠. VR로 기블리는 이쪽 라인 이제 규현 정리했으니까 다음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VR로 기블리가 선택권이 있어요. 네. 어디를 볼까? EM택 쪽을 볼까? VSG 쪽을 볼까? 집을 못 뚫는다는 가정하에서 네. VR로 기블리는 자기장 좁혀지는 거 따라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레클로가 그쪽에서 다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네. 보면서 이제 파병은 나갔는데 네. 이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남은 상황에서 VR로 EM택이 쏴요. 아 이거 VR로 기블리 지금 진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연막탄 끼고 오른쪽으로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이거 못 들어와요.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예, 먼 곳에서 쏴주고 있어가지고 네. 네 T1이 지금 EM택 기세 장난 아니에요. 벌써 8킬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끊어내고 지금 4명 네. 그렇죠. 갔던 지금 레클로 선수도 혼자서 뒤에 또 볼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거든요. 서울! 네, 이엠택도 보여줄 때가 됐거든요. 레클로는 잘렸어요. 근데 레클로는 리스크가 높은 네.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그 거고요. 그 타임에 VSG가 네. 왔어요. 네, 산책 나가서 한 명 끊고 싸우고 있었네 하면서 이야 이러면서 양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1이 차량이 있다면은 점 찍는 플레이 혹은 보급 상자를 노리는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네, 그렇죠. VR로 스피어 선수 혼자 남았고요. 준수 선수 지금 확인. 네, 어쨌든 저지대긴 하지만 구조물이 많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엄폐물을 생성할 수 있는 건 T1인 것 같거든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됐죠. 네. 예. VSG 4명 유지, VR로는 스피어 선수 혼자 남았고요. 맞습니다. EM택은 3명, T1은 4명 건재. VR로 기블리가 EM택 쪽으로 올라오는 선택을 하면서 EM택 쪽에 어쨌든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고 VSG 4명, T1도 4명. 네. 4대 4대 3대 1이 됐죠. 차이장 바뀝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가면 서쪽이냐 동쪽이냐?
가운데냐? 가운데냐? 오! 이엠택! 네. 네, VS직의 선택 자체가 이거 차량 있다면은 계속해서 건물 구조물 이용해서 붙여버리는 선택도 괜찮아 보여요. 네. 대신, T1 건물은 좀 벗어나야 됩니다. 네, 대신에 뭐 다수의 그 인원이 침투했다가 수류탄 맞는 그 불상사를 네.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스레 하나씩 T1 쪽에 아까 몇몇 팀이 사격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네. T1 충분히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시동 걸기 자.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야크. 야크도 조심스레 하나씩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예. 어느 쪽으로 갈지 T1이 쏴주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거 헬멧 갈아 주고 지금 딱 점 찍는 플레이 해주면서 네. 팀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준다면 EM택은 최대한 몸을 뒤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렇죠. 이런 느낌이거든요. T1은 알파카와 서울이 거의 뭐 지금 인서클인지 아웃서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고요. T1이 갑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요? 자, 그럼 야크도 출발해야죠. 네, 지금 가는 거 봤어요. 같이 가네. 같이 그렇죠, 가네.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땀 한땀 하는 네. 플레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능선 잡고 있습니다. 카드 선수 그 옆에 에더 선수가 붙고 있고요. 자, 그렇죠. 해우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네. 대한 그 검문 검색 무조건 필요합니다. VSG 이쪽 지역 지형이 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거리를 두고 보면은 다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한 지형이 굉장히 많아서. 네. 지금 폭시 선수가 더 질렀어요. 네. VR로 기블리의 스피어 선수가 아직 정리 안 됐다는 것도 VSG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스피어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 이건 좀 국회제 지금 타포하는 들었습니다만 더 해줘야죠. 옆에 와. VSG 있습니다. 저는 T1의 선택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EM택 쪽으로 가나요? 네. T1이 VSG에게 사격각을 안 주는 그런 위치에 절묘하게 자리 잡으면서 EM택을 밀 수 있는 진영을 짰어요. 네. T1 네. 와 이거 이건 다음 장에서 바뀌고 혹은 다른 쪽에서 총소리가 나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네. 진구를 할 것 같은데요. T1 가나요 지금? 자, 여기 스피어 근데 EM택이 먼저 이렇게 조준하고 있긴 하거든요. 자 이거 수류탄 확인. 자. 대략 위치 알지 않았나요 VSG? 네. 여기 수류탄 던져볼 법 한데요. 자기다 바뀌었고 자기는 저 아래쪽 자 그리고 T1 말합니다. 위쪽 전투 와 이걸 정으로 아까도 느끼는데 와 순식간에 쓸었어요. 역시 T1 와 자 VSG 맹수 자 스피어라는 자. 아직 생존자가 네. 있긴 하지만 지금 거대한 물결 T1을 막아내야 되는 입장에서 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T1이 데미지를 입은 게 아니에요. 살리면 됩니다. 4명 유지. 네. 아카드 지금 살렸어요. 그리고 제프로카는 이미 인서클한 상태. 이거 모릅니다. 네. 이거 스피어의 그 저 날카로운 창은 네. 오히려 VSG를 꿰뚫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신경 계속 쓰고 있거든요. T1은 다시 한번 이제 포메이션을 짜서 아까 봐요. 잡았던 와! EM택처럼 요리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도 데미지 헤드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헬멧 벗겨버렸죠 지금. 네. 폭시 선수 헬멧 없죠. 자 그러면서 자 압박감을 심어주는 T1 지금 스피어 선수 때문에 VS님 옆도 봐야 돼요. 자 지금 좋은데요. 헐크 선수가 폭시 선수 헬멧 벗겨지니까 포지션을 바꿨어요.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방어구 소진되는 걸로 로테이션을 해줬고요. 자기장 중심부 점자기장 쪽은 이제 헐크 선수가 가까워요. 그럼 스피어 말씀하신 스피어 그 창 끝이 어디로? 네. 스피어를 일단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스피어 나와요. 최우선 과제고요. 자 나옵니다. 바로 누웠습니다. 소리 들었지 않나요? 약간. 지금 9킬에 약간 소리 들었어요? 스피어 선수 쪽을 지금 보고 있고 던져주네. 오 대략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살짝 들어갔어요. 자 이명 소리. 자 스타로드 선수가 뛰면서 자, 스피어 선수 위치 어쨌든 4대4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VSG 입장에서 한 점 돌파 하나요? 근데 네. VSG는 스피어가 거슬려서 네. T1 쪽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T1은 지금 데미지 스피어 최악의 구도가 나왔죠. 야크에게 데미지를 또 입혔어요. 네, T1에게 네, 다 지금 쓸리게 생겼습니다. VSG 와 전함들이 몰려와요 지금. 네. T1의 전함이 옵니다. 그렇죠. 창수 와 T1 추가 플레이 야. 완벽한 상황 이해도 와 역시 강팀이네요. 와 역시 T1다운 경기력 오늘도 한번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기장 운도 좀 따라준 건 맞아요. 근데 그 위치 잘 지키면서 주위의 전황을 끊임없이 살피고 우리가 해야 할 플레이를 하는 타이밍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네.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약간 돌을 건너가는 느낌으로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는지
그거 판단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네. 프로 선수들이라고 해도 막 주위에서 총소리 막 나고 훈전 양상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EM 택쪽을 먼저 보고 완벽한 진영 갖추면서 네. 먼저 보고 쓸어버리고 와.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네. 거예요. 뭔가 VSG가 의식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다 꿰뚫고 있는 듯한 네.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스피어의 창이 VSG를 꿰뚫었고 네. 피를 철철 흘리는 타이밍에 그... T1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네.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그 꼬챙이 두 명이 찔렸어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 길사당했고 화캐까지 내면서 그리고 야크 선수까지 어느 정도 일정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T1이 정말 보기 좋게 EJ의 진술을 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 것 같아요. EMTech 쓸려갈 때 속도를 보니까 라인, 진영을 갖춰서 일시에 쓸어먹을 그 진영을 갖추고 네. 다 잡아먹고 나서 야금야금 저쪽에 어떤 장애물이 네. 그들을 막고 있구나. 정확한 상황이 돼 이해도까지 완벽한 T1의 교전 이해도였던 거죠. 그렇죠. 그 이해도와 더불어서 이 네. 교전 능력까지 싸움은 EMTech 만났는데 순식간에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짧은 순간에 몇 초 안 걸렸죠? 몇 초 안 걸렸어요. 예. 네. 네. EMTech이 만만한 팀이 아니네요. 네. 잘 쏜 선수들로 네. 구성돼 있는데. 네. 2라운드 경기력이 꽤 괜찮았었는데 예, 예, 예. 지도를 계속 봤는데 무슨 축구의 포백처럼 그렇죠. 포메이션을 쫙 갖춰서 네, 일제 사격을 다 해주면서 네. 잡아버리고 마지막에는 또 자기장에 구애받지 않고 맞으면서 오른쪽 각으로 사격해서 마무리해주는 모습까지 네. 아 대단한 T1입니다. 정말 이게 반응 속도가 엄청 빨랐고 이 판단력 때문에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T1의 포스는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이번 경기에서 19점을 지금 가져오게 됐고 자 순위 싸움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VSG도 기회가 좀 한번 왔습니다만 옆에 그 스피어 선수 때문에 거기 신경 쓰다 경기를 그르쳤어요. 맞습니다. 네. 스피어를 빠르게 정리하지 못해서 계속 좀 신경이 거슬리는 것 같은 어떤 플레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2위면 2위의 랭크가 됐으면 네. 준수한 성적을 거둔 거니까 네. 이게 도약의 발판이 되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겠죠. 그렇죠. 또 이 스피어 선수는 끝까지 네. 그 순위 유지를 좀 하면서 점수를 네. 끌어올릴 수 있었고 하면서도 또 한 명을 데려갔잖아요. VSG에게 타이밍이 있었다면 아마도 T1이 EMTech을 쓸어먹을 때 그렇죠. 혼자 남은 네. 스피어 선수를 다수가 4명이 가서 네. 제압한 다음에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네. 양강구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은 너무 줬어요. 네, 스피어 선수가 또 굉장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데려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부담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치 종료가 되었습니다.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T1이 19점 가져갔고요. VR로 기볼리가 10킬임 입어서 와. 15점으로 2위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EMTech이 지금 13점으로 3위 랭크가 됐고요. VSG가 4위네요. VSG 킬수를 많이 기록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랭크 포인트는 6점을 가져갔는데 킬이 4킬밖에 안 돼서 그렇죠. 10점. 그래서 순위가 4위. 아, 좀 아쉬운 성적이죠. 그쵸. 아까 전에 자기장 황금 자기장을 봤을 때는 T1과 VS 양강 구도는 예측이 되었지만 네. 점수 상황은 딴판이거든요, 지금. 네. 오늘 담원이 이제 이번 경기에도 좀 4점을 가져갔고요. 지난 경기에서 대이 우승을 차지한 쿼드로가 3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미스틱 또한 첫 번째 매치는 치킨을 가져갔지만 워낙 또 아래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자기장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면서 1점밖에 네. 가져가지 못했고요. 네, 이렇게 이번 매치 순위 살펴봤고요. 총점 보겠습니다. VR로 오! VR로 기본이 23점, 예. T1도 23점, 1, 2위 랭크가 됐고요. 미카엘이 21점, 엘리먼트 미스틱이 첫 번째 매치 활약에 힘입어서 지금 4위, 20점의 기록을 좀 갖추게 됐고요. VS가 17점으로 5위입니다. 그렇습니다. VR로 기블리가 오늘 경기 있기 전까지 미라마가 총 11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의 경기를 치러서 23점. 미라마에서 약한 면모를 어느 정도 교전으로 보완을 해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순위까지 살펴봤고요. 자, 지금 상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점수가 좀 촘촘하기 때문에 오늘 승부에 있어서 중요한 산옥 대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